안녕하시죠. 원신 오빠입니다. 오늘 밤에 상당히 뭐 폭우가 오고 뭐 그러는데 조용하네요. 요즘에 일기예보에 많이 속아요. 제가요. 많은 분들이 속는 건지 저만 속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소나기가 오겠다 그래가지고선 막 준비하고 그랬더니 안 오고요. 또 오늘은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뭐좀 하다 보니까 그냥 허벌나게 쏟아지고요. 뭐 요즘 믿을 만한 것도 없지만은 아 날씨마저 못 믿게 만드네요. 아 어쩌면 좋죠? 아 그렇게 쉽게 세상 살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 참. 여기 이 친구도 지금 방금 그잘 먹고 갑니다 하는 분의 아드님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나갔습니다. 그렇지만 그 스케치는 동시에 한 장에다가 두 분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한 장씩 별도로 그렸습니다. 근데 이 어머니께서 이 소년에게 제목을 별명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찐득이라고 하네요. 아, 그 찐득이가 왜 찐득인가 했더니 그냥 꼭 붙어 다닌대요. 엄마한테만 꼭 붙어 다닌답니다. 그래서 찐득이라고 한대요. 글쎄, 찐득이보다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껌딱지가 훨씬 재밌는데, 하필이면 찐득이라고 그랬을까요? 껌딱지가 훨씬 난데요. 좀 재미스럽고 그랬죠. 찐득이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요? 조금 거부감 있지 않을까요? 글쎄요. 그제 생각인 것 같고. 아무튼, 원하시는 대로 찐득이라고 해서 올리겠습니다. 요만한 나이 때는 엄마 많이 쫓아다니죠. 네, 그렇게 되죠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이 나이에 엄마를 안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? 없죠. 살짝 웃었어요. 찐득이라고 해서 웃었을까요? 눈썹도 진합니다. 아주 잘생긴 얼굴이에요. 잘생긴 얼굴입니다. 노란 셔츠를 입었습니다. 노란 셔츠를 입었습니다. 노란 셔츠를 입고요. 이 앞에 무슨 무늬가 있네요. 영어로 뭐써 있습니다.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찐득이군. 좀 그러네요. 찐득이군. 짠짠짠 들어갑니다. 짠짠짠 짠짠 짠짠 짠짠짠 사인드 들어가야죠. 21년 8월 9일이나
찐덕이군. 어떻게 찐덕이라 그러니까 좀 제가 하면 껌딱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, 찐덕이 그러니까 찐득찐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. 저 같으면 그냥 껌딱지 그러겠어요, 장난스럽게. 자, 그러면 또 밀린 걸또 해야 되겠죠? 감사합니다. 더운 여름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아, 이렇게 더울 때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, 저는 내일도 공장 지붕에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